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데미안의 저자 헤르만 헤세의 신부 마티아스 단편소설입니다. 헤세는 1877년 독일 칼프에서 출생했고 문명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 문학가입니다.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유리알 유이 등 많은 작품에서 인간의 내면과 자아에 대해 다루었으며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작품 신부 마티아스는 비밀스런 이중생활을 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한 사제가 있습니다. 신부로서의 명망과 세속인으로서의 자유에서 갈등하던 그는 일탈과 비행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급기야 그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 미망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미망인은 전혀 엉뚱한 제안을 하는데요. 그는 그 여인의 깊은 뜻을 알고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그의 영혼을 스스로 구제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젊은 사제는 어쩔 수 없는 외적인 사건과 내적인 마음을 융화시키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 신부 마티아스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부 마티아스 지연이 헤르만 헤세 1. 오래된 도시의 한복판 푸른 시냇물이 굽이진 언덕에 조용한 수도원이 늦여름의 밝은 햇살을 받고 가로누워 있었다. 거리에는 높은 벽이 둘러쳐진 정원과 시냇물 사이로 격리되어진 어둡고도 넓은 수도원 건물이 후미진 기슭에 당당히 서 있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질이 벗겨진 채 수많은 창문으로부터 타락한 시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도원의 뒤쪽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나 있는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에 이때서는 신앙심이 깊은 거리가 언덕배기를 따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당, 학원, 성직자들의 집들이 높은 사원에까지 늘어서 있었다. 시내와 함께 고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수녀원의 맞은편 가파른 언덕배기에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다. 그 언덕의 밝은 풀밭과 약간 경사가 진 과수원은 여기저기 모아놓은 돌무더기와 점토의 구멍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3층의 열린 창가에는 마티아스 신부가 책을 읽고 있었다. 블론드의 수염을 가진 원기왕성한 한창 나이의 젊은 신부였다. 수도원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부드럽고 친절한 그는 극히 존경할 만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 맑고 침착한 눈길 속엔 어둡고 혼란한 그늘이 숨겨져 있었다. 다른 동료 신부들은 그 그늘이 12년 전 이 조용한 수도원으로 마티아스를 몰아넣은 청춘의 우울증이 아직 남아있는 탓이라고 하였다. 물론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그림자가 사라졌고 차츰 놀랄 만큼 평정을 되찾고 있었지만 그러나 외양만으로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마티아스 신부 자신만이 그늘 속에 몸을 도사리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정열적이고 격렬한 폭풍우와도 같던 청춘의 시면이 그에게도 한 차례 있었다. 그렇게도 정열에 불타오르던 이 사람은 그 후 심한 파도와도 같은 격랑에 난파되었고 그렇게 하여 수도원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파괴적인 자기 부정과 암울한 몇 년의 세월을 보낸 뒤 겨우 강한 인내력을 시간의 힘과 아울러 생에 대한 그의 건강 인식으로 잊을 수가 있었고 새로운 생활의 활력소를 얻을 수가 있었다. 또한 그는 신망이 있는 성직자가 될 수 있었다.
전도 여행이나 여러 지방의 신도들의 집에서 믿음이 깊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손을 펴게 하는 천부적으로 뛰어난 재질을 지니고 있다는 평판을 듣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그러한 여행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현금이나 법률적으로 유용한 유산 증여 등을 하나를 안고 수도원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의 이러한 화려한 모습과 현금에 현혹된 다른 신부들은 마티아스 신부의 감춰진 다른 특징은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의심할 나위 없이 그의 그러한 명망 높은 평판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정당하게 얻어진 것이었다. 실제로 마티아스 신부는 어두웠던 청춘 시절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리고 희망과 기도가 의무와 결합하여 침착하고도 쾌활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참으로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부의 그러한 순박함이 그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을 뿐 다른 무수한 사실들을 숨겨놓고 있는 깨끗한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챘으리라. 마티아스 신부는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를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버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정신이 건강해짐과 아울러 그의 옛날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났다. 겉으로는 물론 침착하고 억제된 눈길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그러하여금 세상의 화려한 생활을 갈망하게 하고 있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마티아스 신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수도원의 서약을 파괴한 적이 있었다. 물론 신을 신봉하는 모습 속에서 속세의 쾌락을 구하는 것은 그의 결백한 성격상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비록 오실지라도 수도복을 더럽히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그 대신 아무도 몰래 수도복을 숨겨놓고서 속세로 뛰어들었다가는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입으려고 하였다. 마티아스 신부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말쑥하고 멋진 양복을 내의와 장식품이 달린 모자와 함께 안전한 장소에 감추어두고 있었다. 100일 중 99일 동안은 완전하게 성실과 의무로서 수도복 속에서 성심을 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혹 여러 장소에서 세속인으로서 생활했던 극히 짧은 나날들이었지만 비밀에 쌓인 그날들을 되새기곤 했다. 그의 이러한 이중적 생활은 고해조차도 할 수 없는 죄악으로서 그의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 지극히 정직하다고 볼 수 있는 그의 마음가짐이었으므로 그러한 생활에 만족을 할 수는 없었다. 만약 그가 신부로서 열등하고 평판도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벌써 수도복을 입기에 적합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여 정직하게 자유를 찾아 수도복을 벗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수도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계산해 넣으면 자기의 과오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성실하게 일하며 교회와 수도회를 위해 자신의 힘을 다할 때면 그의 마음은 즐겁고 흡족했다. 그와 같이 금욕된 생활 속에서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갈망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또한 즐거웠다. 그러는 사이 그의 선량한 눈동자에는 심상치 않은 어두운 그림자가 또 나타났다. 지금껏 편안함을 구하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와 반항, 용기와 불안 사이를 방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순결을 탓하며 원망하고 바깥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유를 부러워하며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도 마티아스는 그러한 경우에 처해 있었다.
그는 독서에 정신을 집중시킬 수가 없어 우두커니 그냥 창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한 번씩 몸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곤 하였다. 게으른 시선으로 밝고 활기에 넘치는 건너편 기슭의 언덕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맞은편으로부터 독특한 사람들의 행렬이 나타나 언덕 위의 작은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네 사람의 남자였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아주 훌륭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헤어진 남루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관 한 사람이 먼저 앞서가고 두 사람의 경관이 그 뒤를 따랐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신부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임을 직감했다. 때때로 이 좁은 길을 지나 역을 통하여 지방 형무소로 호송되어 가는 광경을 여러 차례 보아왔었다. 그는 관심거리가 나타난 것을 기뻐하며 근심에 잠긴 듯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물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다지 밝지 않은 기분이 들었고 그것이 조금도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는 그 불쌍한 자들에게 무한한 동정심을 느꼈다. 특히 그 중의 한 사람은 머리를 푹 숙인 채 한 발 한 발을 무겁게 내어딛고 있었다. 그때 마티아스는 현재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만큼 그들이 불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저 죄수들은 석방되어 앞으로 자유롭게 될 날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앞으로 그러한 날은 없다. 편안할 수는 있지만 수도하는 생활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그나마 때때로 남모르게 공상을 하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중 한두 사람은 나를 보며 마음속으로 부러워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자유를 찾아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게 될 때면 아마 나를 멋진 창틀 속에 갇혀서 양육되고 있는 가엾은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끌려가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넋을 잃은 채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마침 동료가 들어왔다. 그는 원장이 사무실에서 기다린다고 말해주었다. 마티아스 신부는 전에 하던 버릇대로 상냥하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미소를 띤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며 갈색 수도복의 소매 끝을 털었다. 소매 위에서는 시냇물에 반사된 빛이 퇴색한 반점을 이루며 일렁거리고 있었다. 곧이어 그는 밝고 기품 있는 걸음걸이로 조용하고 긴 복도를 지나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은 그 특유의 친밀감으로 맞아주며 의자를 권하였다. 그리고는 세상이 많이 나빠졌고 지상에서 신의 존재가 눈에 띄게 쇠퇴했으며 물가가 올라가는 것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티아스 신부는 이미 귀에 익은 이러한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초조하게 마지막 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원장은 그를 부른 이유를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아무쪼록 시골을 한번 다녀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면 계획한 만큼의 상당액의 기부를 받아올 수 있다고 원장은 한숨을 쉬어가며 말을 마쳤다. 이를테면 이런 좋은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먼 남쪽 지방에서는 정치적인 혁명으로 인하여 교회와 수도원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각 신문에서 일제히 떠들고 있었다. 원장은 현재 이와 맞서 싸우고 있는 교회의 새로운 순교와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 혹은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기사를 낱낱이 어려모은 것을 마티아스에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시를 흡족히 받아들이며 마티아스 신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물러나왔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메모할 것은 작은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 거기에서 의문스러운 것은 이유를 캐어내어 차례로 해답을 찾아내었다. 그리하여 그는 식사 시간에는 유쾌하게 식사를 끝낼 수 있었고 이어서 앞으로의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준비를 서두르며 오후 시간을 보냈다. 짐은 간편하게 곧 꾸려졌다. 시간이 보다 많이 소요된 것은 자기를 손님으로 맞이할 여러 지방의 목사관이나 친숙한 신자들의 가정에 미리 통지하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이 되었어야 우체국에서 한 다발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전보국에서 다시 오랜 시간을 지체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간단한 논문 팜플렛과 포교용 카드를 잔뜩 마련함으로써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그리고 명예로운 사명을 위해 길을 떠나는 사나이로서 깊은 잠을 잤다. 2. 아침 일찍 출발하기 직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수도원에는 젊은 비승비속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한때 간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좀 모자라는 듯한 사내였다. 그러나 그의 천성적인 순진함과 성실함 그리고 감동적인 눈매 등으로 하여 수도원의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 이 우직하고 정직한 젊은이가 마티아스 신부의 작은 가방을 들고 역까지 배웅을 나왔다. 오는 도중에서 그는 한 차례 발작을 일으킬 뻔하였으나 다행스럽게 무사히 역에 도착했다. 도착하자 그는 갑자기 여장을 갖춘 신부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눈에 눈물을 가득히 담고 애원하듯 말했다. 그는 이번 여행은 제발 하지 말라.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하는 것이었다. 신부님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느낍니다. 라고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울며 소리쳤다. 아, 신부님,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친절한 마티아스는 그 젊은 남자의 마음을 알았기에 절망적으로 근심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결국 마티아스는 그의 손을 뿌리치다시피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객차에 뛰어 올라야만 했다. 멀어지는 객차 속에서 마티아스는 멍청한 그 젊은이의 불안한 얼굴이 슬픔과 근심으로 쌓인 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남루하고 여기저기에 꿰맨 수도복을 입고 있는 못난 사나이는 오래도록 손을 흔들고 서서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길을 떠나는 마티아스 신부는 객차 속에서 알지 못할 가벼운 오한으로 가끔씩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여행이 즐거웠고 또한 기쁨이 솟아올라 언짢았던 그 일을 금세 잊어버릴 수 있었다. 언덕과 숲의 풍경은 빛이 났고 앞으로의 향기로운 나날들을 예감하게 했다. 벌써 여기저기에서는 감자의 줄기를 태우는 초가을의 불이 타고 있었다. 마티아스 신부는 기도서와 세심하게 메모한 수첩을 덮어버렸다. 즐거운 기대 속에서 열린 차창을 통하여 넘치듯 빛나는 햇볕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날씨는 아직도 안개에 덮여있는 골짜기로부터 숲을 넘어와 이었고 푸른 빛과 금빛으로 밝게 개었다. 그의 생각은 여행의 즐거움과 오늘과 내일에 걸쳐있는 의무 사이를 유쾌하게 오가고 있었다. 이 수확의 계절에 맺어지는 풍부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포도와 포도주에서 건져질 확실한 수확을 그는 이것들을 얼마나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했던가. 다른 먼 나라에서 신을 배반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하는 괴로운 일은
이 낙원과도 같은 논밭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두세 시간의 기차 여행은 곧 끝나버렸다. 그리고 마티아스 신부는 넓은 들의 한복판에 있는 작은 숲의 한쪽에 덩그러니 서 있는 초라한 역에 내렸었다. 거기에는 훌륭하게 장식된 마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마차 주인은 여행원 성직자를 정중하게 접대했다. 신부는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난 후 마차에 올라탔다. 밭과 훌륭한 목상을 지나서 아름다운 마을을 향해 마차는 달려갔다. 그의 임무가 시작될 마을은 포도밭과 과수원 사이에서 환하게 미소를 띠고 그를 반기는 듯 자리 잡고 있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에 도착한 신부는 정중하게 환영하는 깨끗한 그곳에 호감을 느꼈다. 그곳에서는 곡식과 사탕물을 재배했고 포도주와 과일을 거둬들이며 감자와 배추 또한 풍성하게 수확했다. 모든 면에서 무한한 행복과 알찬 번영이 느껴졌다. 이 흘러 넘치는 샘을 찾아 다가온 손님에게 희사의 잔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마을 신부는 마티아스 신부를 맞이하여 목사관을 그의 숙소로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마티아스 신부의 출장 설교가 마을 교회에서 행해질 것을 알려주며 신부의 평판이 좋은 탓으로 이웃 마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마티아스 신부는 상냥하게 인사를 받아들이고 동료 신부를 정중함 속에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흔히 소박한 시골의 신부들은 달변으로 명성을 얻고 성공을 거두는 출장 신부들에 대해 종종 질투의 감정을 가지는 것을 마티아스는 보아왔기 때문이다. 다시 주인격인 마을의 신부는 아주 호화로운 점심을 차려놓고 손님이 되는 마티아스 신부에게 일종의 미끼를 던졌다. 그러나 마티아스는 자연스럽게 이 지방의 요리법을 칭찬하며 기분 좋게 많은 양의 식사를 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포도주 같은 것에는 절도를 지키며 마시고 결코 자기의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는 듯한 태도로 의무와 욕망과의 사이를 잘 지켜나갔다. 그리고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원기를 회복했다. 그리고 유쾌하게 주인의 포도밭에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잔뜩 먹여놓고 신부를 무기력하게 하려던 주인의 계략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그 대신 주인은 더없이 미묘하고 힘든 일거리를 신부에게 내어놓았다. 그 마을에는 얼마 전부터 돈이 많은 맥주 양조업자의 미망인이 남편의 고향을 찾아 이곳에서 별장을 짓고 살고 있었다. 이 미망인은 그 당시 마을 사람들로부터 경원을 받으면서도 온 마을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다. 물론 돈이 많은 탓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없고 지나치게 냉정하였다. 거기다 말솜씨가 썩 좋아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마을의 신부는 마티아스 신부에게 방문하도록 메모된 사람들의 명단 중 맨 앞줄에 이 프란체스카 타나 미망인을 적어놓았다. 마을 신부의 이러한 작전이 아직 채 끝나기도 전에 마티아스 신부는 포식한 배를 두드리며 오후의 적당한 시간을 골라 별장을 찾아갔다. 곱상하게 생긴 하녀에게 타나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전하자 그는 곧바로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예전에는 이렇게 무례한 대접을 받은 경우가 없었다. 따라서 내심 분노를 느끼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었고 회색 빛깔의 비단 옷을 입은 우아한 숙녀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에 그는 놀랐다. 그녀는 시골 여인도 검은 상복을 입은 미망인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잘 오셨다는 인사를 하고 난 후 신부에게 용무를 물었다. 마티아스 신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녀를 설득시키려 하였으나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매번 실패했다. 한편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시종 미소를 띄우고 있던 미망인은 방법을 바꾸어 새로운 질문을 하였다. 대체적으로 그가 엄숙한 표정을 보이면 그녀는 짓궂게 희롱하기 시작했고 그가 종교적인 위험을 보이면 그녀는 밝고 여유만만하게 자신의 재력과 자선심을 자랑했다. 어쨌든 그녀는 신부가 뜻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으며 돈은 낼 용의가 있으며 그러한 희사가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기를 밝혔기 때문에 마티아스 신부는 다시금 열을 띠고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흔히 있는 가벼운 사교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대하면 그 순간부터 그녀는 갑작스레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존사라고 우대했고 그가 신부다운 엄숙한 태도로서 처녀들에게 하듯이 설교를 시작하면 그녀는 어느새 냉랭한 숙녀로 변해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서로 말장난 같은 대결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어느 사이 두 사람은 상대를 미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 쪽에서는 미남자인 신부가 자신의 술책에 말려들어 설사 자신이 신부를 압도한다 해도 능수능란한 태도와 그의 남자다운 인격을 존중했다. 그 역시 당황해하고 진땀을 흘리면서도 그녀의 여자다운 깜찍한 연극 솜씨에 은근히 즐거움을 느꼈다. 그래서 대화가 여러 번 어려움에 봉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유쾌한 이야기의 상대로서 긴 시간의 방문은 평화롭게 끝이 났다. 딱 꼬집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정신적인 승리는 부인 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돈을 희사하고 신부와 수도회에 대해 경의의 말을 표하긴 하였으나 그것은 단지 사교의 한 형식으로서 거의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다. 신부 또한 감사와 작별의 인사가 극히 사교적인 것이었기에 항상 하던 축복의 말마저 잊어버렸다. 두 번째의 방문은 어느 정도 생략하고 틀에 박힌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마티아스 신부는 자기 방에서 반시간가량의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서 경쾌한 걸음으로 밤의 연설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설교는 매우 훌륭했다. 먼 남쪽 지방의 약탈된 재단과 자기네의 수도원이 필요로 하는 금액과의 사이를 어떤 마력과도 같은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루어 놓았다. 그것은 냉정하고 논리적인 유추에 의한 결론이기보다는 오로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동정심과 신앙의 힘, 그의 화술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인들은 눈물을 흘려 손수건을 흠뻑 적시면서 헌금통이 시끄러울 만큼 돈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타나 부인이 믿음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 흥분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큰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이 강연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을의 신부는 상당히 놀라워했다. 그렇게 하여 인기 좋은 신부는 기부금 모집의 첫 출발을 아주 훌륭하게 해낸 것이다. 그의 얼굴에 자신의 소임에 대한 애정과 진정한 만족이 가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속 주머니에는 정성어린 정제가 지폐와 금화로 환산되어 불어나갔다. 그러는 동안 세상에는 신문마다 커다랗게 혁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도원의 실정이 보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애초의 추측보다는 그 혼란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실정을 신부는 모르고 있었다. 만약 알았다고 해도 그다지 큰 장애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6~7개소의 교구에서 신부를 맞이하였고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에 신부의 여행은 더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신교 지구에 근접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까지가 그의 최종 방문 예정지였다. 그는 지금까지의 방문에서 가졌던 성공의 기쁨을 되새겨 보았다. 동시에 이러한 흥분 후에 다가올 수도원의 적막과 어둡고 권태로운 생활을 생각하니 또다시 우울해졌다. 신부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순간이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화려한 배경 속에서의 즐겁고 들뜬 마음에서 그 정열이 식어갈 때쯤에는 가라앉아 있는 조용한 일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 차례의 투쟁이 끝이 나고 그 보답은 속주머니 안에 있었다. 이제 마음속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수도원으로 되돌아가 돈을 넘겨주고 모든 이로부터 격찬받는 순간의 짧은 기쁨뿐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진정으로 참다운 기쁨이 될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위험한 비밀을 감추어 둔 것이 그 장소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다. 그는 이번 기회에 잠시 수도복을 벗고 마음껏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욕망이 떨떴던 기분이 사라지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울수록 끌어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이제 와서는 그러한 사실에 한가할 힘마저 잃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을 마무리 지을 무렵에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새롭게 유혹하는 자가 나타났고 그는 을에 항복을 하고 말았다. 이번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작은 마을에서 양심적으로 소임을 다하려 노력했다. 마티아스 신부는 걸어서 가까운 역까지 갔다. 마침 수도원 쪽으로 가는 열차가 왔으나 그는 무심한 얼굴로 보내버렸다. 그리고 반대 방향의 큰 도시로 가는 기차표를 하나 손에 쥐었다. 그 도시는 신교의 지방에 있었으므로 그로서는 안심할 수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작고 깨끗한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3. 마티아스 신부는 번화한 교회의 많은 열차가 끊임없이 드나드는 어느 역에서 작은 가방을 들고 내렸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 없었다. 안심한 그는 작은 목조 건물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남자용이라는 글자가 흰 에나멜 판자 위에 쓰여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시간 가량을 소비했다. 이었고 새로 도착한 몇 개의 열차가 사람의 무리를 토해냈을 때 그는 그 무리에 섞여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마티아스 신부가 아니라 혈색 좋은 신사가 되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가방을 쥐고 있었다. 잘 빠진 유행의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멋진 몸치장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선 짐을 화물 보관소에다 맡긴 다음 천천히 시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전차의 승강구나 쇼윈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잠시 보였으나 어느 사이에 거리의 혼잡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여러 가지 소리와 끊임없는 소음, 그리고 가게들마다의 장식과 한길가의 눈부신 먼지들 속에서 마티아스 씨는 어리석은 속세의 모든 것을 취할 듯이 느껴보았다. 오염되지 않은 그의 감각은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들여 즐거운 인상으로 각인시켜 놓았다.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우아한 기부인의 산보하는 모습이나 멋있는 장식을 갖춘 자가용 마차들이 신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깨끗한 가게의 대리석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대신하여 한 개의 초콜릿과
프랑스제의 리큐르를 마시며 달고 야릇한 그 맛을 음미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리고 온 몸으로 번지는 따뜻한 기운으로 마음이 상쾌해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오늘 밤에 있을 오락 프로를 광고탑을 통해 바라보며 점심은 어디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하나같이 몸의 전율이일 것처럼 즐거웠다. 이러한 작으면서도 큰 쾌감을 그는 아끼듯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감사하면서 천진스럽게 찾아다녔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설사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소박하고 호감 가는 신사가 지금 금지된 일을 행하고 있다고는 결코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구미가 당기는 음식을 찾아서 먹고 커피를 마시고 또 담배를 피우며 그는 점심 식사를 오후까지 끌었다. 그러면서 그는 커다란 유리창이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레스토랑의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그 담배 연기 사이로 번화한 거리를 한가롭게 바라보았다. 차분한 가운데 식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나른해졌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결을 멍하니 건너다 볼 뿐이었다. 한순간 그가 얼굴을 붉히며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날씬한 부인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문득 타나 부인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방 잘못 본 것임을 깨닫고는 알 수 없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를 거닐기로 했다. 그로부터 한 시간 뒤 그는 영화관의 광고 간판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상영 중인 영화의 커다란 제목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젊은 사나이가 담뱃불을 빌자고 정중하게 말을 걸어와서 잠시 영화 포스터를 읽어가던 일은 중단되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사나이를 보면서 어디서 한번 뵌 적이 있는 것 같군요. 오늘 아침에 혹시 카페 로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젊은 여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난 후 모자에 손을 한번 올리더니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는 생각을 바꾸었던지 갑자기 돌아서서는 미소를 띤 채 말을 했다. 서로 거리에서는 처음인 것 같군요. 나는 여행 중입니다. 이곳에서 몇 시간을 즐겼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미인이라도 잠시 상대하고 싶습니다. 싫지 않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나이의 제안은 마티아스 씨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리하여 한가한 이 두 여행자는 나란히 짝을 맞추어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다. 그 사나이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마티아스에게 예의를 갖추며 항상 그의 왼쪽에 서서 걸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새로이 알게 된 친구에 대해 그의 신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왔다. 그러나 마티아스가 그 점에 관해서는 매우 애매하고 일관된 대답만을 했기 때문에 사나이는 얼마 후에는 질문을 적당히 얼버무렸다. 그리고 그냥 즐거운 잡담을 시작했다. 마티아스는 그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보라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젊은 여행자는 여러 곳을 여행하고 있는 듯 했다. 낯선 거리에서 유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이곳에도 그는 이미 몇 차례 온 적이 있는 듯 했다. 올 때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한 덕분에 그곳에서 이름난 유흥지도 몇 군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티아스의 부탁을 받은 그는 자연히 안내역을 맡았다. 그리고 약간 하기 어려운 말을
보랄 친구는 미리 잘라서 말했다. 즉 비용이 드는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가 자기 몫을 그 자리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가 변명조로 덧붙인 말에 의하면 자신은 결코 인색하거나 계산의 밝아서가 아니고 돈에 관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해두고 싶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오늘의 일정에서 금화 몇 개 이상은 예산에 넣지 않았으며 서로 자신의 동행자가 돈을 잘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솔직한 태도에 마티아스는 기분이 좋았다. 그에게 20마르크 금화 한 장쯤은 그다지 큰 돈이 아니었으나 그의 그러한 제안에는 찬성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매우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브라이 친구는 약간 갈증이 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포도주 잔을 마주치면서 서로 유쾌한 친구가 생긴 것을 축하해야 할 때였다. 브라이 친구는 그의 새로운 친구를 안내하여 낯선 거리를 빠져나가 사람의 발길이 드문 한적한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그의 표현에 의하자면 여기에서 진귀하고 좋은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유리로 된 문을 소리나게 열고 좁고 나지막한 방으로 들어갔다. 다른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약간 무뚝뚝한 인상을 풍기는 주인은 브라이 친구가 주문한 포도주를 한 병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열 번 황색 빛깔이 감돌며 차갑고 가볍게 쏘는 포도주를 따서는 두 사람의 잔에다 따랐다. 두 사람은 포도주 잔을 손에 쥐고 건배를 했다. 주인은 들어가 버렸고 그를 대신하여 체구가 크고 단정해 보이는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인은 두 신사들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빈잔에 술을 따랐다. 그때 브라이 친구는 프로지트 금베라고 마티아스를 향해 소리친 다음 젊은 여인을 향해서도 프로지트 아가씨 금베라고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소금병을 들어올려 장난스럽게 브라이 친구의 장과 마주쳤다. 옳지. 그러고 보니 그대는 금배를 할 수도 있는 조건이 아니군 그래? 하고 브라이 친구는 외치더니 잔장에서 그녀를 위해 잔을 또 하나 가지고 왔다. 그러더니 자 아가씨 우리들을 위해 잠시 상대가 되어주시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잔에다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그리고는 그들 사이에 앉도록 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김살 없고 가벼운 노락은 마티아스에게 흥미를 느끼게 했다. 그도 그 여인과 건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의자를 그녀의 의자 가까이로 옮겼다. 그러는 사이에 해가 저물어 방 안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여급이 가스램프에 불을 댕기자 비로소 포도주의 병이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병째는 내가 산다 라고 브라이 친구가 소리쳤다. 그러나 마티아스가 응낙하지 않았으므로 약간의 언쟁이 벌어졌다. 결국 마티아스는 다음번엔 자신의 계산으로 샴페인을 한 병 더 마신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메타양은 그 사이에 새로운 병을 가지고 와 자리에 앉았다. 젊은 사내가 포도주의 코르크 마개를 뽑고 있을 때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쳐 마티아스의 손을 살짝 간지럽혔다. 마티아스 씨는 금세 흥분되었다. 그 역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찾으며 자신의 다리를 그녀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다리를 슬쩍 옆으로 피하며 그 대신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은밀하게 마음을 나누며 전투에서 승리라도 거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티아스는 벌써부터 잡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포도주에 관한 얘기를 하며
대풀이하여 두 사람의 잔을 마주치며 건배를 했다. 마음을 들뜨게 하고 흥분시키는 술의 마력은 그의 눈을 번득번득 빛나게 했다. 얼마 후 메타양은 이 근처에는 귀엽고 재미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했다. 두 신사는 밤새 끝 그 여자들을 불러 함께 즐겁게 보낼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주인과 교대했던 안주인이 그 여자들을 부르러 갔다. 그 사이에 브라이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 이를 틈타 마티아스는 매력적인 메타를 끌어안고서 그녀의 입술에 격렬한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그가 격정에 찬 목소리로 조금 더 하고 소리치자 그녀는 강렬한 눈빛을 바라며 그를 떠밀었다. 그리고 다음에요 라고 말했다. 그때 마티아스는 자신을 제지하는 그녀의 몸짓에서보다도 덜컹하고 다치는 문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인들을 부르러 갔던 안주인이 예상했던 여인뿐 아니라 또 다른 젊은 여인과 약혼자까지 데리고 왔다. 약간 세련돼 보이는 그 약혼자는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검은 머리칼은 머리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었다. 그리고 길쭉하게 꼬여있는 수염 아래에는 고집이 세어 보이는 그의 입술이 드러나 있었다. 그때 브라이 친구가 돌아왔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두 개의 테이블을 맞대어 놓고 우선 저녁 식사를 들기로 하였다. 마티아스는 차례가 되자 물고기 요리와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그리고 메타의 의견에 따라 연어와 물고기의 알석과 정어리를 주문하였고 여자들의 희망에 의하여 본티의 과자가 하나 더 첨가되었다. 그런데 젊은 약혼자는 미묘하게 심술을 부리고 있었다. 그는 만찬에 있어서 새 요리가 빠져서는 아니 되며 스테이크 다음으로 구운 돌꿩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는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타가 설득시키려고 하자 마티아스는 브르군트를 마시면서 쾌활하게 외쳤다. 왜 그래? 그래, 까짓 꿩고기도 주문하면 좋지 않은가? 여러분, 모두 나의 손님이 돼주시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이에게 수락되어졌다. 안주인은 메뉴를 가지고 들어가고 주인이 얼굴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메타가 마티아스 옆에 바짝 붙어앉고 다른 여자들은 브라이 친구와 나란히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이 집에서는 음식까지는 취급하지 않아서 길 맞은편의 식당에서 가져오는 것이었지만 재빨리 가져왔기 때문인지 모두 맛있게 먹었다. 디저트를 먹을 때쯤 되자 메타양은 자기에게 흠뻑 취해 있는 남자에게 새로운 맛을 알게 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며 입맛 당겨 보이는 음료수를 커다란 잔에 부어서 내놓았다. 샴페인과 쉐리와 꼬냑을 섞어 만들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맛은 상큼하고 매우 좋았다. 그리고 약간 강하고 단맛이 있었다. 메타는 마티아스가 먹는 것을 보기 위해 자신이 먼저 조금 마셨다. 이에 마티아스는 브라이 친구에게도 그것을 한번 권해 보았다. 그러나 브라이 친구는 단 것을 싫어하며 또한 그 후에 샴페인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조금도 곤란할 게 없어. 하고 마티아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샴페인을 가져오라고. 그는 으하하고 헛웃음을 쳤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구제할 수 없는 주장꾼이 되어버렸다. 이유도 없는 웃음을 계속 웃어대며 테이블 위에 있는 술을 엎지르고 엉망으로 취하여 떠들어대는 자들을 새삼스럽다는 듯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러다가 곧 메타의 손에 키스를 하며 주물거리다가는 이내 멈추곤 하였다.
한 번은 건배를 외치기 위해 일어서려다 흔들리는 몸과 함께 술잔에 있던 술이 쏟아졌으며 그와 동시에 테이블 위로 술잔을 떨어뜨려 산산이 깨어버렸다. 그리고는 금세 또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자포자기한 웃음이었다. 메타는 마티아스를 끌어당겨 우선 의자에 앉혔다. 브라이 친구는 줄기차게 매실주를 한 잔 마실 것을 권했다. 그리하여 마티아스는 그것을 한 잔 마셨는데 그 찡하며 타들어가는 듯한 맛이 그날 밤 그의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후의 것이었다. 4. 마티아스는 죽음과 같은 무거운 잠에서 비로소 눈을 떴다. 햇빛에 부신 눈을 끈뻑이면서 전신에 몰려오는 피곤함과 함께 고통을 동반한 구역질을 느꼈다.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일어났다. 눈은 건조해져서 불이 날 것 같았다. 크게 찰과상을 입은 손은 딱지가 생겨 아파왔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처를 입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의식은 조금씩 가까스로 회복이 되어왔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자기의 몸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어젯밤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거의 다 벗은 몸으로 나침반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리고 맞은편 창가로 가서 낯선 거리의 새로운 아침을 바라보았다. 그는 목구멍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옴을 느끼며 세면기에 물을 가득히 채웠다. 거기에다 화끈거리며 보기도 싫은 자신의 얼굴을 담갔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리자 돌연 강한 어혹이 그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는 마룻바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옷을 한급히 집어올렸다. 그리고 주머니마다 뒤집어보고 손을 넣어 뒤적거렸다. 순간 전율이 흘렀고 짜릿함이 전신을 굳게 만들었다. 떨리는 그의 손에서 옷이 떨어졌다. 돈을 도둑맞은 것이었다. 검은 가죽 지갑과 그 속에 가득히 들어있던 돈이 몽땅 없어진 것이다. 기억을 되새겨서 깊이 더듬어 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1천 크로네 이상의 지폐와 금화를 그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그는 침대로 가서 다시 누웠다. 그리고는 반시간가량을 꼼짝하지 않고 잠을 잤다. 그러고 나자 취기와 졸음이 말끔히 사라졌다. 이제는 고통마저도 느껴지지 않았다. 커다란 피로와 슬픔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더럽혀진 옷들을 조심스레 털었다. 그리고 구겨진 부분을 피었다. 그런 다음 그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서 거울 앞에 서 보았다. 일그러지고 처량한 그의 얼굴은 완전한 타인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티아스는 결심을 굳히고 정신을 바짝 차린 후 자기가 처한 상황을 직시했다. 마침내 그는 괴로운 몸을 이끌고 조용히 자신에게 남겨진 최후의 시도를 실시했다. 옷은 옷과 침대와 마룻바닥 위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우도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었으나 바지에서는 구겨진 지폐 70크로네와 금화 10크로네가 나왔다. 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에 그는 벨을 눌렀다. 곧 사환이 들어왔다. 그는 먼저 어젯밤에 자신이 몇 시경에 여기에 왔는가를 물어보았다. 젊은 사환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손님께서 모르신다면 아는 사람은 문지기 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문지기를 불렀다. 그리고 그 말을 몇 입 손에 쥐어주고는 이것저것을 캐물었다. 내가 언제 이곳으로 왔었던가? 네, 12시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의식을 잃고 있던가?
아니요, 그냥 보기에는 취해 있을 뿐인 것 같았습니다. 누가 나를 데리고 왔는가? 두 사람의 젊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은 연회에서 과음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문지기의 입장으로서는 처음에는 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나 팁을 주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럼 자네는 그두 명의 남자를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되는 것은 중산모를 쓴 남자뿐입니다. 마티아스는 문지기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 커피와 계산서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계산을 치른 후 거리로 나왔다. 그가 머물렀던 여관의 위치를 몰랐던 것이다. 얼마 동안을 그는 거의 맹목적으로 헤매며 걸어 다녔다. 그러는 사이 낯이 익은 마을과 희미하게나마 기억되는 거리가 나타났다. 그러나 얼마를 더 찾아 헤매어도 어젯밤의 일이 벌어졌던 그 작은 음식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티아스는 없어진 것에 대해 다시 찾으리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강한 의혹과 함께 웃옷을 뒤지고 속주머니가 텅빈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는 이미 한 푼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우연이었다. 불운이었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 외에는 그는 그것에 별로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쓸쓸하지만 명확한 사실에 순응하고 싶어지는 기분이었다. 이미 일어난 사실에 자신을 순응시키고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외적인 사건과 내적인 마음가를 융화시키는 작업은 몇몇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다행히 마티아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가엾은 신부는 절망으로부터 사기와 타락을 맛본 고통에서 그나마 구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장된 말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명예와 존경을 되찾으려는 따위의 짓은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 자살하겠다는 생각 또한 없었다. 아니, 그에게는 이러한 사태들이 오히려 명백하고 합당한 것이라고까지 느껴졌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는 슬픔을 느꼈지만 그것에 항의할 생각은 조금도 가지지 않았다. 그의 은밀한 내심에는 아직 확실하게 의식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불안과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강한 주제의 감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던 좋지 못한 이중 생활과 그 불안에 대해 분명히 종말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옛날 그러한 과오를 저질렀을 때의 고통과 지금의 고통은 다름없지만 마음속에서는 일종의 알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당연히 고해실 바닥에 꿇어앉아 용서 없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비행의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도회와 그 모든 명예로부터 탈퇴하고 또한 단념하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소란을 일으키고 유죄임을 선고받아 추방되어질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런 것은 모두 부질없는 일로 여겨졌다. 결국 세속적인 시각에서 그런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다지 큰 죄가 될수 없었다. 그리고 그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빼낸 것은 자신이 아니라 분명히 불화의 증거였다. 어쨌든 오늘 중에 대책을 세워야 했다. 오늘까지 수도원에 아무런 연락을 취해주지 않으면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 수사가 시작되어 그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극심한 피로와 함께 공복을 느껴 식당을 찾아갔다.
드러난 수프 한 접시를 채 마시기도 전에 식욕을 잃어버렸다. 그의 복잡한 머릿속은 혼란만 일뿐이었으며 그에게는 오로지 괴로움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피로한 눈길로 거리를 둘러보았다. 흡사 어제 그 시간의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다. 그는 우선 자신이 놓인 상황을 생각하며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여 보았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진지한 충고를 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진정 좋아하고 구원의 손길을 뻗어줄 수 있는 사람, 위안의 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 등등을 되새겨 보면서 그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속은 참혹하리만치 공허하게 울려왔다. 순간 일주일 전에 있었던 한 장면이 뜻밖의 기억되었다. 그것은 그 뒤에는 줄곧 잊어버리고 있었던 장면이었다. 그는 그 기억을 되살리자 묘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반 누더기 상태가 된 수도복을 입고 역에서 애원하다시피 말리며 근심하던 멍청한 젊은이의 전송하던 모습이었다. 그는 고개 흔들며 애써 그 기억을 떨쳐버리려고 하였다. 그리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문득 기억의 미로를 헤매고 다니다가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본능적인 신뢰감을 느끼며 곧장 그에게 매달렸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돈이 많은 미망인 프란체스카 타나 부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신과 천진난만함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찬사를 보냈었다. 그 우아하고 깨끗한 자태는 줄곧 그의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회색 비단 옷과 현명하고 비꼬는 듯한 웃음을 입가에 띤 맑고 하얀 모습이 떠올랐다. 고운 목소리와 회색빛의 눈으로 조용하고 침착하게 관찰하는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불행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 부인의 신뢰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점차 자명한 사실로 간주해 버렸다. 그는 한 가지 대안을 발견해 낸 것이 무척 기뻤다. 그리고 곧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타나 부인 앞으로 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 사이 단 한 번 그가 교리의 그 역에 도착하였을 때 잠시 주저하였다. 그 역에서부터 어젯밤의 그 과오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곳에는 아직도 그의 가방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신부로서 신성한 수도복을 입은 채 친애하는 부인 앞에 나타날 계획이었다. 그러한 의도는 부인에게 갑자기 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창고에 가서 자신의 소유물을 찾기 위해서는 약간의 절차가 필요했다. 그것은 그러하여금 갑자기 계획을 바꾸게 했다. 우매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인 것 같이 여겨졌다. 그는 수도복을 다시 입을 생각을 하니 전에 없이 두려움과 아쉬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는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수도복을 입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미 중요한 물품과 함께 하물 예치 정서를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짐을 그냥 버려둔 채 어제는 신부로서 들렀던 곳을 이제는 간편한 신사복 차림으로 되돌아갔다. 마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의 가슴은 역시 조금씩 서글픔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기차가 그 마을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일 전에 설교를 하기 위해 돌던 지방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승객이 탑승할 때마다 혹여 자기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않을까 하여 가슴을 졸였다. 그러나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러는 사이 날이 어두워졌으므로 그는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어려움 없이 목적했던 역에서 내릴 수 있었다. 이미 마을은 밤의 장막이 내리 깔려 있었고 그 속을 그는 필요한 걸음으로 내디뎠다. 바로 전날에는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햇빛 속을 달려나가던 길이었다. 여기저기에서는 온화한 불빛이 둔문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는 깜깜한 밤에 타나 부인의 별장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에 여전의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 하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찾아온 용건부터 물었다. 마티아스는 오늘 밤만으로 부인을 만나고 싶다며 미리 준비해 간 짧은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녀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으므로 머뭇거리며 그를 밖에 둔 채 잠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리고 서 있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하녀가 성급한 몸짓으로 다시 나와 몰라본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는 부인의 거실로 인도되었다. 거실에는 부인이 혼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하고 그는 약간 경직된 목소리로 인사했다. 한 번 더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만. 타나 부인은 새삼스럽게 다시 인사를 하고 난 후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편지를 보니 당신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 오신 모양입니다만 저 또한 기쁘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복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거짓없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당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당신을 찾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조언과 동정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절 모르는 채 내팽개치지는 않겠죠? 아, 부인, 어쩌다 제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말이 끊겼다. 눈물이 흘러나와 목을 메이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그리고는 지금 자신이 너무 필요한 탓이라고 변명하며 쾌적한 팔걸이 의자에 편안히 몸을 눕히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먼저 수년 전부터 수도원 생활의 염성을 느꼈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차례의 과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젊었을 때의 자기 생활과 수도원 시대, 설교 여행, 이번 여행의 목적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런 다음 자세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정직하고 분명하게 어젯밤 도시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신의 탈선을 시인했다. 오, 마티아스 신부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 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 부인은 신중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끝까지 경청했다. 간혹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였지만 마지막까지 진지한 태도로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여하튼 간단한 식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어서 부인이 물었다. 오늘 밤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다른 집세에 딸린 방이 또 있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낼 수 있어요. 신부는 그녀의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식사나 마실 것은 사양했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부인의 충고입니다. 어떻게 제가 부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으나
한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앞으로 제가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번에 배웠을 때 그런 얘기를 한 번쯤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성직자로서는 지나치게 호남이고 쾌활한 성격임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슬며시 속세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 벌을 받은 거예요. 정작 수도회를 탈퇴할 마음이 계셨다면 스스로 당당하게 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당신은 당신의 장로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을 솔직히 고백할 방법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그 점입니다. 물론 제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수도원에 있기를 간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성실하고 선량한 인간으로서 조용히 안주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힘든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겨나가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당장 나는 수도원에서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모았던 그 많은 기부금들을 몸으로서 대신해야만 합니다. 그 돈은 수도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기당한 이유를 추궁받고 또한 보통 사기꾼들과 같이 취급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알겠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나 자신으로서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그 돈을 준비하여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보증이라도 가능하다면 형사상의 조치는 피할 수 있겠죠. 그때 부인은 주의 깊은 눈동자로 상대를 주시했다. 지금 상황에서 당신의 생각은? 그녀는 침착하게 되물었다. 보증만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먼저 그 돈을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보증이니 나의 일에 대하여 권유를 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나로서는 그분의 희망이 그대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타나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흥분된 걸음걸이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였다. 그리고 빛이 닿지 않는 희미한 어둠 속에 서서 작은 소리로 말을 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보증인, 당신을 위해서 보증할 사람이 바로 나인가요? 마티아스도 일어나 있었다. 바라건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당신을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같은 부탁을 드린다는 것이 대담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 타나 부인, 형편없이 탈선하게 된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대담하게 부인을 찾아와 이런 부탁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지 나로서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 한마디라면 어떤 명령이나 지시에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말입니다. 당신과 같은 재판관을 제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말씀만 돌아가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 한마디로 나는 오늘이라도 영원히 당신 앞에서 사라지겠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앞으로 다시 걸어왔다. 거기에는 초저녁부터 시작한 아름다운 자수와 바늘로 접힌 신문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앞으로 다가온 그녀는 가볍게 떨리고 있는 두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그녀는 아주 열번 미소를 입가에 띄우며 말했다.
마티아스 씨, 저를 신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과 같은 기분으로는 사무적인 일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주무시도록 해요. 하녀가 다른 채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지금 했던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합시다. 그런 뒤에라도 아마 첫 번째 기차는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마티아스는 도망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안주인보다 더 잘 잠을 잘 수 있었다. 8시간 동안의 깊은 수면을 취한 그는 이틀 밤낮의 피로를 풀고 적당한 시간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원기는 완전히 회복되어 아침 식사 때에는 맑은 눈으로 타나 부인을 대하여 놀라게 했다. 그리고 만족한 눈으로 그녀를 자꾸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은 밤새도록 마티아스 씨의 문제로 인하여 잠을 설쳤다. 신부가 원하는 것이 잃어버린 돈만이었다면 그녀는 그렇게 깊은 고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 신부의 자격으로서 단 한 번 방문하였던 사나이가 이번에는 어려움을 잔뜩 안고 그녀를 찾아왔던 것이다. 더욱이 자기에 대한 신뢰를 가득히 가지고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듯 간절하게 찾아온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다른 때 같으면 오히려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남김없이 다 받아들였다. 마치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이 그의 말을 그대로 수락한 것은 이미 그와의 사이에 일맥의 형제의 같은 감정이 서로 교류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와 같은 복잡다단한 생각들을 몇 시간이고 되씹어 보았다. 그리고 새벽녘에야 겨우 짧은 잠을 취할 수 있었다. 복장은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아침 식사 때의 그녀의 모습은 약간 피로하고 야유해 보였다. 그때 마티아스가 아침 인사를 하고 밝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녀는 다소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어젯밤 그가 했던 말은 모두가 진심이었고 그가 한 말을 믿어도 좋다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그녀는 손님에게 먼저 커피와 밀크를 따라주었다. 그리고 형식적인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후 그녀는 손님을 역에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 마차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녀는 술잔 모양으로 생긴 작은 은그릇에 계란을 담아 먹고 얌전하게 우유를 한 잔 마셨다. 손님이 아침 커피를 마신 다음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젯밤에 하셨던 당신의 말씀과 바람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동시에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즉,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진정이겠지요? 지금도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네 라고만 대답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그 소망으로 하여 당신은 나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대한 의미와 결과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의 생활에 다가오는 것이며 우리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 자신도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원하는 것은 기증의 형식이 아니라 나의 신뢰와 우정입니다. 그것은 저로서도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라는 소망의 손길이 저를 향해 뻗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당신은 썩 훌륭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당신 자신도 인정할 것입니다. 마티아스는 얼굴을 붉히며 시인했다. 그리고 동시에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냉엄하게 말했다.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 당신이 가지신 그러한 선한 마음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으며 오래갈 수 있을지는 저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그런 마음과 성실함이 어떠할는지 그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브라이 친구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만으로서는 앞으로 나의 돈이 어떻게 될지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신의 뜻은 받아두고자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돈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과분한 상대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당신을 나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당신과의 인연이 너무 얇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치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의 성실함을 한번 시험해야겠습니다. 수도원으로 돌아가셔서 당신의 사건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재판을 받아 형벌이 내려지더라도 무엇이든 따르세요. 나의 이름 따위는 말씀하시지 말고서 말입니다. 당신이 남자답게 그것을 성실히 다 수행한다면 나는 약속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신에게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경우에 저는 충분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티아스는 흥분하여 핏기 없는 아름다운 얼굴로 내민 그녀의 손을 잡고서 깊은 감동 속에서 존경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끼안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듯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는 허리를 굽히며 부인의 손에 뜨거운 키스를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다른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고개를 들고서 그대로 걸어나왔다. 놀란 부인은 그의 큰 키와 절도 있는 동작을 바라보며 묘하게 뒤섞인 기분 속에서 그를 배웅했다. 6. 신부 마티아스는 얼마 후 속인의 옷을 입고 얼굴 또한 많이 변하여서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곧장 원장을 찾아갔다. 낡은 수도원 건물 안에는 흥분과 좋지 못한 호기심들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한 시간 후에는 장로들의 회의가 비밀스럽게 개최되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아직 남아있었으나 장로들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될 수 있는 한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잃어버린 돈은 일단 포기했다. 그리고 마티아스 신부에게는 벌을 내려 수도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참회하도록 하였다. 마티아스는 그들 앞으로 호명되어 나갔다. 그 결정된 사항을 통고받자 그는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의 뜻을 보였다. 그리하여 관대한 재판관들 사이에 적지 않은 놀라움을 한동안 일렁이게 하였다. 위협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타일러보기도 하였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단지 물러나겠다고 고집스럽게 말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로 해서 없어진 헌금은 마티아스 개인의 빚으로 다시 납부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 변상할 기회를 다시 준다면 큰 은혜로서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신의 사건이 세속의 법정에서 판결되기를 바란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달리 명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장로들은 마티아스가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여러 날 동안 이 사건을 로마 법원청에까지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당사자는 감금되어 이러한 상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전혀 뜻밖의 사태가 밀어닥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즉 신부가 돌아온 12일 뒤 경찰로부터 정식적인 문의가 왔다. 수도원 거주자 중에서 최근 행방이 묘연한 자는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수도회의 제복을 잃어버린 일은 없는가 등을 물어왔다. 그것은 역에 있는 짐 보관소에 맡겨져 있던 의문의 가방과 그 속에서 수도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 가방은 12일 전부터 그 역에 맡겨져 있었다. 경찰들은 미해결의 사건 처리 때문에 그 가방을 열어볼 필요가 있었다. 상당한 혐의를 받고 체포된 사기범이 다른 도난품과 함께 가방의 예치증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도원에서는 장로 한 사람이 서둘러 경찰서로 갔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보았으나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곧 가까운 주어의 수도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는 선량한 신부 마티아스와 남겨진 물건과 사기범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힘을 썼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검사는 마티아스가 남긴 물건에 대하여 강한 호기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지금 병중에 있어 만날 수 없다는 마티아스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했다. 이로 인하여 장로들의 계획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지금에 와서는 우선 구할 수 있는 자를 구해야 했다. 그리하여 신부 마티아스는 정식으로 수도원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검찰청에 인도되어 수도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로부터 마티아스 신부의 사건은 판검사의 서류 가방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스캔들로서 신부마다 대서 특필되었고 그 이름은 나라 안 구석구석까지 널리 퍼져나갔다. 아무도 이 사나이의 불운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가 없었다. 수도회에서 그를 방치했고 자유주의적인 일간신문의 대표인 논설에서는 신부를 가차없이 비난하면서 이것을 계기삼아 수도원 자체 내의 문제까지 들쑤셔내었다. 그리하여 피고 마티아스는 의심과 비난의 지옥 속으로 떨어져 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굴욕과 수모에도 남자답게 잘 참아내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진술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두 개의 사건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마티아스는 미묘한 기분 속에서 법정에서의 피고 역할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었다. 어느 때는 포교 여행을 했던 지방의 신부나 교회 관리인과 대질했고 또 어느 때는 증인으로서 예쁜 메타양과 브라이 친구와도 대질했다. 브라이 친구라고 대질되었던 그 사나이는 실은 브라이 친구가 아니었다. 결국 마티아스가 브라이 친구와의 사건에 관계가 있는 것이 명료해지자 일단 브라이 친구와 그 일당들의 모습은 신부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신부 자신의 판결이 이사메어의 성실한 심리로서 준비되었다. 횡령죄는 그가 처음부터 각오했던 죄명이었다. 그러나 거리에서 했던 말이 상세히 폭로되었고 또한 수도원과 세상의 여론이 너무나도 굳어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재판관은 그가 저질렀던 가장 명백한 죄가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조문을 적용시켜 꽤 오랜 세월의 금고형에 처했다. 그것은 역시 그에게 아픈 충격이었다. 악의 없이 일어난 그러한 과실이 그토록 엄한 벌에 해당되는지를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거기에다 탄압 부인을 생각할 때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울 따름이었다. 생각지도 않게 혹독한 평판을 일으켰고 그러한 스캔들 속에서 장기간의 형기를 마치고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도대체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대하여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괴롭기만 하였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타나 부인 역시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동시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그러한 궁지로 몰아넣게 한 자기 자신을 질책했다.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정당하게 받지 못한 세상의 냉혹한 판결을 이겨내고 마음을 꿋꿋이 지킴으로써
것보다 나은 앞날이 기대되며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마티아스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시련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한 번 더 두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쓴 편지를 다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랍 속에 넣어 열쇠를 채웠다. 그러는 사이에 가을은 깊어갔다. 과수원에 쓰는 포도주도 이미 다 짜내었다. 2-3주 동안 계속되던 흐린 날은 다시 따뜻하고 푸른 부드러운 늦가을의 빛으로 충만되어 다가왔다. 푸른 시냇물이 굽이진 곳에 위치한 낡은 수도원은 수면 위로 그림자를 드리우며 평화스럽게 서 있었다. 수많은 창문들이 화사한 금빛을 바라고 있는 해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쾌적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늦가을의 햇살을 받으며 한때의 슬픈 무리들이 모장한 경관에 이끌려 맞은편 강기슭의 험준한 높은 길을 걷고 있었다. 죄수들 사이에는 한때는 신부였던 마티아스의 모습도 끼어 있었다. 그는 간간이 숙이고 걷던 고개를 들고서 볕이 드는 넓은 계곡과 조용하게 사리잡고 있는 수도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 사이 단 하루도 즐거운 날을 보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어떤 의혹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아름다운 부인의 잔영이 남아있었다. 괴로움과 오욕의 가시밭길을 돌아서기 전에 저 부인의 손을 잡고 키스를 했던 것이다. 그는 문득 저 운명의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안전하게 울타리 쳐진 수도원 창문가에서 권태로의 기슭을 쳐다보던 그 전경을 떠올렸다. 그의 파리한 얼굴에는 엷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온화하고 약간은 만족스러웠던 그녀의 존재가 희망뿐인 지금 자신의 모습에 비해 조금도 좋거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